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증시가 4% 급등세를 보이면서 개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60선 그리고 코스닥은 740선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17% 하락세 예상됩니다. 2158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오늘 급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7%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세기 셀트리온 주식 339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2%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LG화학이 2% 상승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현대차 추가적인 상승 예상됩니다. 0.42% 상승하면서 11만 8,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 0.74%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이 거래 연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3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28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SK텔레콤 오늘 0.17% 상승하면서 28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1만 5,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59% 하락하면서 740선 깨고 739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이 신라자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2%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 조정 나옵니다. 2% 하락하면서 85,0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셀트리온과 함께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 76,9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M 오늘 1% 하락세 예상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모데르나 인수 추진 검토 중단 소식이 함께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2% 하락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4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오늘 0.67%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3%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74,7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 HLB가 2% 하락세 예상됩니다. 102,300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0.73% 하락세 예상됩니다. 108,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0.71% 하락하면서 22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코롱티슈진 오늘 모두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 어제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오늘 45,8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원익 머트리얼즈입니다. 아,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고 완료가 됐습니다. 1:1 무상증자였고요. 유동성 개선을 위한 무상증자였기 때문에 유동성 개선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사와 이제 비슷한 그런 동종업계에서 먼저 실적 발표한 회사가 바로 SK머트리얼즈입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이런 기세를 이어가서 동사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보고서를 참고로 하면 예상 매출액 63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 영업이익 13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9.5%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라인 가동 상승 및 공정 단계가 올라간 디램과 낸드 제품들의 양산 확대 이런 것들이 이 동사의 실적에 이제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최근에 굉장히 주가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여건 그리고 동사의 또 무상증자 이벤트 이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주가가 하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그런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4만 원, 손절 라인 2만 9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닝 머트리얼즈에 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손동현 팀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유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이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새로운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 계획이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현 팀장님.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호재가 굉장히 불투명한 가운데 일단 지수 자체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계속적으로 좀 취해야겠다. 아무리 저평가 상태라 할지라도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최대한 이슈가 있는 그런 이슈가 있고 우량한 그런 종목 위주로의 압축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유윤 연구원이 오랜만에 합류를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십니까? 네, 당분간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가 되느냐 아니면 쉽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도를 해왔던 우리나라로서는 당분간은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동현 팀장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적 위주로의 어떤 최대한의 실적 상승주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전기차 섹터라든지 그리고 개별 종목 위주로의 어떤 강한 실적 상승이 예상되는 섹터 위주의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큰 이슈 또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11월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경협주 또 관심을 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다음 주 중에 북한과 미국 간의 또 고위급 회담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가장 강력한 좀 테마라 볼 수 있고 정책주라 볼 수 있는 남북 경협주 중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23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60선 깨고 2150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740선 깨고 738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에서 특징적인 것은요. 오늘 셀트리온이 블록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7% 급락세가 예상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대 급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또 남북 경협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23% 그리고 0.57% 하락하면서 43,45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7만원 선 깨고 69,6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예상대로 7% 가까이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25만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2% 가까이 하락합니다. 4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예상과는 다르게 1% 급락세로 예상됩니다. 이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1만 7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도 0.74% 하락합니다. 34만 5천 원에 움직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0.38% 하락하면서 26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텔레콤과 삼성물산 모두 하락하면서 28만 원 선 그리고 1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2146선에서 코스피는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 740선 깨지 않았습니다. 740.5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상대로 4% 가까이 급락하면서 77,4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2%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8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CJ E&M 1% 넘게 하락하면서 249,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만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0.27% 상승세에 나옵니다. 74,400원에 움직이고 있고 HLB 1% 넘게 하락하면서 103,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노스와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0.36% 상승하면서 11만 원 선 다시 올라섰습니다.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7,380원에 움직이고 있고 어제 4% 급등세 나왔던 코오롱 티슈진 1% 하락하면서 4만 5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현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제 서울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뭔가 호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좀 중미 무역 분쟁의 갈등 관계가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등등이 우리나라 지수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그 중심에 일단 서울 반도체는 한번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간 동안 이제 지수는 폭락을 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서울 반도체 흐름은 어떻죠? 보시면 좀 우상향 흐름을 좀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지수의 흐름과 정반대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지금도 완화 상태였는데 지금 갑자기 0.23% 그리고 보합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21선 위에서 주가가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현재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21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반등과 그리고 좀 이 21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주가가 흐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위험하고 폭락이 왔을 때 일단 실적이 좋고 이렇게 차트 흐름이 양호한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펀디멘탈 상황을 한번 보면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실적세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면은 3분기에는 일단 서울 반도체 실적 개선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14%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일단 웃돌 전망입니다. 일단 북미 고객사로였던 노트북 백라이트 유닛이라든지 태블릿이 공급이 양호한 상황이고 TV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BLU 탑재량과 Y캅 채택이 증가를 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는 원래 좀 비수기에 해당하는데 올해의 경우는 좀 다르게 양호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미 무역 분쟁의 좀 청전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베트남 쪽에서의 생산 법인이 가동률이 하반기 70% 이상 올라오면서 이익률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어떤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출이 좀 다변화된 것으로 해서 리스크가 좀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베트남 생산 법인에 대한 가동률 증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은 미국 쪽으로의 어떤 수출 폭이 굉장히 크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보다는 미국 쪽으로의 그런 관계라든지 또 중국 쪽의 어떤 그 인건비가 오름에 따라서 기업들이 베트남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 베트남도 노동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서 했던 생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중국과의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반도체가
이렇게 21선 폭에 근접하게 이제 시장 조정이 왔을 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타이밍도 적절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흐름은 지금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일단 서울 반도체는 지수 대비 이제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오늘도 좀 이 라인대를 좀 지켜주면서 아마 흘러가거나 아니면 양봉 흐름으로 이 11선을 지켜주는 흐름으로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 반도체 한번 말씀드려 보겠고요. 일단 목표가를 27,000원으로 잡고 설정해 보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을 21선 구간이 좀 깨질 수 있는 21,000원 정도인데 일단 20,000원으로 일단은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엘 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엘 패션 금일 0.57%로 현재 상승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럴수록 좀 경기 방어주라든지 내수주 쪽으로의 어떤 흐름으로 수급이 당분간은 좀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또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의류주 중에 흐름이 좋은 게 이제 휠라코리아인데요. 휠라코리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휠라코리아도 오늘도 2.39% 굉장히 강한 급등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갈 확률이 높은데 제가 지난주에 아마 힐라코리아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엘 패션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힐라코리아는 이제 필라라는 브랜드고 코엘 패션은 또 많은 10대, 20대 분들이 아시는 그 헤드라는 브랜드가 있죠. 헤드라는 브랜드를 또 론칭을 하고 운영을 해오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구두라든지 화장품 쪽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역시나 코엘 패션 역시도 3분기 실적이 좀 양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다양한 최근에 예를 들면 아디다스 자회사로 볼 수 있는 리복 브랜드와도 런칭을 같이 하면서 영업이라든지 기획 이런 등등 신제품 이런 등등 협업을 하면서 현재 또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유명한 브랜드 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코엘 패션이 그만큼 기획력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실적 대비 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필라코리아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실적으로 계산하면 그 PB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또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더 오를 수 있고요. 일단 조정폭은 61선을 뚫어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61선을 만약에 직선을 뚫지 못한다면 한 5일선 부분까지 조정이 내려오면서 약간 V자형 패턴이 나오고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코엘 패션 오늘 지금도 1.33% 오르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일단은 목표 주가를 7,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7,000원이 높다라고 생각되시면 이게 전고점이 굉장히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5,900원, 6,000원 가까이 1차 목표가를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21선 라인이 깨지는 4,8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신 EDP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상신 EDP. 지금 전기차 섹터가 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역시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실적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겠죠.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종목이 일단은 반도체도 실적이 좋은데 반도체는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너무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 공매도라든지 이런 수급으로 굉장히 눌리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그런 좀 부분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달라져서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이라도 좀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될 겁니다. 그때는 억눌렀던 그런 주가들이 아주 굉장히 큰 폭을 오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전기차는 그에 따른 그런 악영향보다는 실적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신 EDP 같은 종목들도 지금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이 4,000원부터 지금 17,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 주식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휠락 코리아처럼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앞으로도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그 상신 EDP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60일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신 EDP는 앞으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을 그런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마도 한 300% 이상 성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고요, 이 ESS 시장이 굉장히 또 커지고 있습니다. ESS 전력 저장 장치라고 부르는데, 지금 세상은 약간 전장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모두 다 전장화로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신 EDP는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ESS 쪽에서도 시장 확대에 따른 그런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전자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신 EDP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캔이 있습니다. 이 2차전지 캔이 그런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2차전지 산업이 계속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역시나 주요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캔도 역시나 그 계속적인 수요도 늘어나면서 공급량이 확대되는, 그러면서 실적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또 추가 설비 증설도 예정이 돼 있을 만큼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다. 원래는 중국 쪽에 가장 컸다가 이제는 유럽을 넘어서 미국 쪽까지, 그리고 신흥국까지,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국까지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에 한 종목 이상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상신 EDP 이렇게 실적 수혜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 해준다면은 지금도 주가가 좀 저점 대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일단 2만원 목표 주가 잡았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21선 구간이 좀 깨지는, 아니면 60일선까지 보셔도 됩니다. 60일선까지 보셔도 되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15,000원, 15,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울 반도체와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신 EDP는 특히나 영업이익이 300%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주셨습니다.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과 맞먹는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고 사업 확장 기대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유은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잘 살아남은 기업들 중 하나이고, 석유화학사, 건설업, 의약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우려로 국내 많은 석유화학 업황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력 제품인 알킬벤젠의 구조적 실적이 개선이 되고, 3분기에도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다른 곳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에 원재료 상승으로 석유화학 부분에서 좋은 결과와 그리고 매출 인식이 바뀌면서 건설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고, 또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비 감소로 인해서 3분기에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수화학은 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첨가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끊임없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제품의 이슈가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합성고무 산화방지제로도 이 원료가 이용이 되는 것이라서 기존의 타이어 시장에서도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로서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소하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해 30% 정도로 육박한 것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매력도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환율 변화도 많은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외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와 꾸준한 자리매김을 통한 수출은 당연히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하반기에 영업이익의 개선과 단기 순이익이 급증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배당에 대한 매력도 또한 투자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국내 석유화합 업황의 부진을 감안하면은 단기적인 시선보다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은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중단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8월에 63,000원대 고점을 찍고 2년이 지난 동안 약 60%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점이 어느 정도 잡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그리 크게 잡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시점에서의 패턴 형식의 투자 전략을 만들어서 그렇게 투자 전략을 선택하셔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력 소비량은 경제가 성장하는 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를 맞이하는 시점이지만 상용화 시점과 설비 공급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은 한국 전력의 전력 저장 장치 ESS의 투자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래 불확실한 시점으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낮은 효율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 50%대까지 하락했던 원전 가동률이 내년까지는 과거보다는 낮지만 80%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평균보다는 10% 이상 올라간 수준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순간의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60%대로 하락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19년 상반기에는 신고리 4호기와 하반기에는 신한울 1호기도 신규 가동을 앞두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상변화와 그로 인해서 모든 눈이 친환경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액화 천연가스 LNG의 세제 인하 효과가 2019년에 4,500원 규모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은 오르내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바라보시고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패턴 형식의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수화학과 한국전력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릴 LG화학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종목들이 다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수화학은 LG화학에 제품을 공급 중이고 ESS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은 또 LG화학에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서로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 사업 부분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3분기에는 추가 개선을 통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끝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미래를 주도해 나갈 것이고 세계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 주목받을 부분은 한국과 중국의 수주, 그리고 생산량, 원가 격차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년 갱신하는 더위와 추위는 점점 더 사람들의 신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가중시킬 것이고, 전기차 또한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LG화학이 현재 NCC를 증설하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으로 유가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총 원료부터 촉매, 최종 제품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2차전지 시장에서 전기차용 2차전지의 수요가 2차 전지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성장은 꾸준히 생길 것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재료 가격 증가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만들어냈고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번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심리적인 개선이 조금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경쟁사들과는 달리 전지산업 부분에서 견조한 성과를 내왔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잘 이겨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제여건은 외부적인 요인이고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탄탄한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조금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투자하기에 조금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40만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30만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추세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셀트리온인데요. 이 블록딜 매각 소식에 오늘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7%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3월에도 이런 블록딜 이슈 있었습니다. 손동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셀트리온이 7%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테마섹이라는 일단 싱가포르 국부 펀드의 블록딜 이슈 때문입니다. 이 자회사 아이온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셀트리온 주식을 거의 보유 지분의 12% 정도까지도 현재 거래를 해서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회사가 왜 매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역시나 그냥 그 한국 시장의 현재 바이오 한국 시장 자체의 어떤 하락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여러 가지 펀디멘탈적인 요소는 굉장히 좋은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램시마에 대한 뭐 유럽 침투율과 그다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FDA 준비 그리고 또 트룩시마라든지 다른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미국 시장의 침투율이 굉장히 좋고 빠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오 쪽에 대한 그 한국 쪽에 규제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심한 편이 있고 회계 감리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한국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절대로 한국에선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정부가 계속적으로 좀 밀고 있고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전망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블록딜 이슈라든지 수급 이슈 그리고 좀 아직까지 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회계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만 바이오가 다시 한번 투심을 좀 높이고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악재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블록딜 이슈도 나타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가격대가 현재 이 저점이 23,000원 수준 정도까지가 저점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지지가 많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구간대를 만약에 깨진다면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투자하시는 분도 가격이 싸다고 접근하실 것이 아니고 23만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또 그 구간대에서 주가가 무너지는지까지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인 전망은 셀트리온도 역시나 저는 일단은 아직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때가 변할 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직은 좀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블록딜 이슈는 그 바이오 시장의 어떤 불안감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차익 실현 블록딜 이슈가 나타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접근은 위험하다. 23만 원 저점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인데요. 메모리 고점 논란으로 인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손동현 팀장님께서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수급으로 좀 눌리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1%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윤 연구원님.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D램과 낸드플래시의 비수기가 다가오면서 가격 하락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영업이익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가격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D램의 공급 부족 현상은 이제는 공급 과잉의 이슈로 바뀔 거라는 또 부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장 상황에 의해 완만한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씩 분할을 해서 투자를 하셔서 다시 한번 어떠한 큰 이슈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하는 시기를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손동윤 팀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새로운 이렇게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어떤 종목에 오늘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석유화학, 전지 부분, 정보, 전자소재 등 이제 세 개 부분은 아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전지 부분에서 휴대전화, 자동차, ESS 등에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차 전지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사업을 크게 중대형, 소형, ESS로 나뉘게 됩니다. 중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같은 큰 배터리를, 소형은 이제 휴대폰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ESS는 에너지 저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LG화학의 경우 이 세 가지를 모두 영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대형, EV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큰 폭의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LG화학의 EV 배터리 경쟁력은 탁월한데,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도 10에서 15% 정도 저렴해서 원가 경쟁력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전기차 개발 초기에 미국 GM 등과 이제 개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연구를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 EV OEM과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맺은 상태고 앞으로 이제 수주 잔고는 17년 말 42조 원에서 18년 6월 60조 원으로 급증한 지금 상태입니다. 앞으로 배터리 생산 능력도 확대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최대 업계 중국이
2차 전지 최대 업계가라고 하면은 중국의 CATL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이 기업과도 뒤처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배터리 시장의 보조금이 이제 50%가 넘다 보니까 CATL이 이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2020년도가 되게 되면은 중국의 보조금이 좀 철폐가 되고 LG화학 중국 시장의 진입이 이제 본격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글로벌 시장 매출 급증으로 LG화학의 EV 매출액은 2020년경 CATL과 유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ESS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 17년 1월부터 정부는 피크 저감용 ESS를 도입한 기업에 신약 시간대에 대해서 ESS 충전을 위한 이제 사용 전용량에 대해서 전기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는 50%를 할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ESS를 설치해서 피크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3배에 달하는 전기료를 공제해주고 있고, 이런 이제 기조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현재 기간 매수세가 뚜렷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 바닥을 한번 찍고 며칠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종가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은 물량을 배정하기보다는 좀 분할로 매수를 해서 종가 매수를 하시면 유효할 것 같고, 목표가로는 50만원, 손절가로는 31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이런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늘 벌써 두 분께서 LG화학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32분 지났는데요. 이 시각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면서 급 반등을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1.18%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136.10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흐름 파악해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완만한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213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1543억 원 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의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약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0.69%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7만원 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0.71% 하락하면서 69,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 이후에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산주 마찬가지로 하락세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2대 주주의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6.7% 급락 하면서 2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3.36%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오늘 현대차도 하락세입니다. 1.27% 하락하면서 11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좋은 흐름 이어가는 LG화학마저 오늘 하락세입니다. 1.48% 하락하면서 3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마찬가지입니다. 0.94% 하락합니다. 26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텔레콤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던 SK텔레콤마저 하락세입니다. 1.75% 하락하면서 2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하락합니다. 1.06% 하락하면서 736.24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보시죠.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완만한 하락 그래프 그리고 있고요. 현재 736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88억 원가량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의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파란불이 눈에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37% 하락하고 있고요. 신라젠 마찬가지로 3.3% 하락하면서 다시 9만원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8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 마찬가지로 2.34% 하락하면서 24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2차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2.43% 하락하면서 7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2.49% 하락합니다. 10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중국 항서제약과 공동 임상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에 나노스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0.96% 하락하면서 현재 7,2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마찬가지로 약세고요. 1.83%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36% 하락세입니다. 오늘 소폭 조정받고 있고요. 10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맨이 소폭 상승하면서 0.05% 오르면서 21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마찬가지로 2.63%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비료화학주인 남해화학이 상승폭이 큽니다. 8.62% 상승하면서 1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T 모티브가 3% 이상 상승하면서 2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산과 BGF, 코웨이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6.7% 하락합니다. 2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쿠쿠홀딩스가 6% 넘게 급락하면서 12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전력, 또 LG디스플레이까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셀트리온, 2위에 DPC, 3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고요. 4위에 에코프로, 5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6위에 HLB, 7위에 SK하이닉스, 8위에 삼성전기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 셀트리온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보유 셀트리온 지분 중 2.7%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거래는 22일 종가 대비 8% 내린 가격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셀트리온의 2대주주인 테마섹이 올해 3월에 이어 두 차례 블록딜에 나서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세 열출합니다. 6.89% 내리면서 현재 2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 에코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119.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13%나 늘어났는데요. 본사 환경 부문과 2차 전지 양극재의 성장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1.09% 상승세 보입니다. 4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 HLB 자세히 보겠습니다. HLB는 자회사 LSKB가 중국 1위 항암치료제 기업인 항서제약과 경영 임상을 위한 공동 임상 개발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K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과의 병용요법 효과가 입증이 되면 글로벌 제약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3.35% 하락하면서 10,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해 소리였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카페24라는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상장을 하면서 7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최근 12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요. 간단히 이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내 이제 테슬라 1호 기업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회원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을 이제 해주고서 거기서 이제 운영 대행 그리고 마케팅 그다음에 창업 교육까지 이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인데
이게 이제 락인 효과가 상당히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구축부터 마케팅, 창업 교육까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그 거래 계정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락인 효과 한번 들어오면 이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다른 사업자로 바뀌지 않은 그런 효과가 상당히 이제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그 모멘텀 쪽에서 그 쇼핑몰 거래 중에서 의류가 이제 50-60%가 되면서 상당히 좀 많고 이쪽을 통해서 이제 창업한 뭐 인블리나 아니면은 스타일란다 뭐 이러한 기업들이 오프라인 스토어도 여는 등 이제 상당히 좀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모바일 쪽으로 온라인몰 성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뭐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실생활에서 이제 많이 느끼실 겁니다. 뭐 인스타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1인 그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사이즈나 규모가 커지면은 온라인몰을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4년간 이미 2배 이상 성장이 됐고요. 지난 최근 4년간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을 키워나가고 있어서 해외 현지법인 설립도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이제 일본 시장 쪽 신규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 기업이 사실 그 미국의 쇼피파이랑 그 주가가 연동이 되는 그 약간 이제 그 커플링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일전에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와 연동되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하면은 카페 24 같은 경우 이제 쇼피파이랑 이제 그 주가가 동조화 현상을 상당히 좀 보여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미국 나스닥 기업들 조정이 나오면서 쇼피파이도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조정이 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카페 24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정 구간 그리고 살짝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보면은, 연말 쪽에 대한 이제 성수기,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류가 한 40-50%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매출 단에서, 4분기 쪽 의류의 그 평균 단가 자체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힌트는 뭐 최근에 이제 그 필라코리아나 아니면은 일전에 이제 FNF 이런 종목들이 겨울 됐을 때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들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쪽 최대 성수기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뭐 M&A 이슈를 통해서 그 어제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그쪽에 대한 핌즈 이 인수를 통해서 온라인 쪽에 대한 그 성장 이슈를 지속적으로 좀 끌어간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잡고 손절가는 일단 현재가 한 12만 원대 위치해 있기 때문에 11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페 24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오전장에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셀트리온의 하락이 바이오주들을 하락에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 3개 블록딜 영향으로 셀트리온이 한 6% 빠지면서 바이오주도 빠지고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장중에 이제 충성시가 이틀 연속 급반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제 5년 내 최저점으로 빠졌다가 중국 지도부의 어떤 강력한 정시 부양으로 한 11시 정도만 넘어가면 우리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와 굉장히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커플링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11시 정도 대만 증시, 중국 증시 열리고 나면 시장했던 추이를 또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또 어제도 전혀 반대의 흐름으로 어제 또 경협주들이 빠졌다가 또 오늘 아침에는 어제 기사가 나오면서 아침에 또 뭐 대유라든지 조비 같은 농업 비료 관련되는 어떤 테마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 IT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힘을 못 내면서 계속 이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들은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이틀 정도 이제 반등이 되었고 이번 주에 이제 사중전이라고 중국 정부의 어떤 경제 외교 등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있고요. 11월 달에 어떤 중간 선거, 11월 말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있는 G20. 그렇다면 이제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이번 주에는 어떤 실적 변수보다는 여전히 좀 거시 변수, 경제 불안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급들은 더욱더 민감한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단기 어떤 관점에서 좀 많이 빠지면 좀 잡았다가 중국 증시 좀 반등하면 좀 파는 어떤 이런 어떤 매매 전략을 좀 동반하신 전략을 이번 주에도 수립해서 오늘 오장에도 중국 증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또 지수가 또 윗꼬리를 치는 모습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한 두 번 정도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가져온 종목은 버전 비전입니다. 코드번호는 012510인데요. ERP 서비스 시장의 국내 1위 업체인데요. 우리 투자자분께서 이제 ERP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이제 경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뭐 구매한다든지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고를 누적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관리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기업에 어떤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원래 이제 국내 시장에는 오라클이라든지 외국계 대기업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는데 이런 어떤 품새 시장에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진출을 해서 굉장히 이제 작은 거인이라고 할 만큼 거의 국내에서는 1위 정도, 전체 시장에서는 한 2, 3위 정도를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회사입니다. 2011년도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진출하는 걸 보고 버전 비전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3년 동안에 한 천억 가까운 어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이후에 한 7년 만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2017년도에 2천억 정도 소프트웨어 회사 치고는 2천억이면 국내에서는 거의 뭐 넘버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런 어떤 도전 비전의 어떤 성장세가 ERP라고 하는 핵심 컨텐츠 그러니까 ERP라고 하는 서비스는 한번 구매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매달 돈이 이제 기업으로부터 이제 도전 비전의 동사로 계속 유입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이제 그간의 좀 문제점으로 되었던 어떤 중소기업 전담의 어떤 ERP 회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한 번에 버전 비전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까지 본다면요. 이제 대기업을 향한 ERP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ERP 사각지대라고 불려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한 위하고 플랫폼이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새로운 어떤 신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게 도전 비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3분기가 이제 동사에서 좀 비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6만 6천 원 정도 고점 찍고 5만 원 초반, 지금 현재 5만 1,400원인데 한 30%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4분기가 또 최대 성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 관점한다면 충분히 중장기 모멘텀과 단기 어떤 밸류에이션 가격 조정으로 충분하다 보니까 가격 전략은 오늘 가격이 지금 51,400원인데 매수가는 한 49,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매수가 안 되면 종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과 함께 추천 종목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